예, 디다스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스토옙스키 관련돼서 너무 구질구질하다, 너무 찌질찌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좀 남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는 좀 제가 나중에 할수 있으면 좀 길게 하고 싶은데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에 까라마조프를 쓰지 않았으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질구질 지질지질한 작가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그야말로 그레이트한 건 까라마조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까라마조프 그 전에 미성년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그 미성년과 까라마조프를 썼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마무리를 그야말로 제대로 했으며,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레이트한 거예요. 제가 판단하건대, 제가 역사와 문학을 진단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오직 저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력과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쓰여진 사람들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은 저와 다른 면이 상당히 많고, 참 상당히 유럽 애들은 자기들 역사와 문학, 기타 등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본다는 것도 내가 나의 여지파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좀 두루두루 훑은 다음에 나를 진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속한 집단 정체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니와, 그래서 그럴 때이 문학이라는 것만 예로 들어도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일명 저의 표현으로는 글맛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글맛이 진해야 되거니와, 그 음악 전문가들이 음악을 들으면 저 사람이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드러나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 실력이. 그런데 웃기게도 이 글맛을 제대로 진단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난이 나라의 평론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문학가 자체도 없고, 이 나라에는 역사가 자체가 없어요. 얘들 진영이 모두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자기 선배들을 깔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더하여 이 땅의 사회 구조 자체가 아주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라서 자기가 속한 이 스트럭처의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문학 이야기도 끽해야 일본 문학이 후지다, 이런 이야기밖에 얘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미술은 좀 예외로 합시다. 음악 같은 경우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연주의 실력이. 그런 음악 연주의 실력을 진단하는 전문가급의 사람들은 이 나라에도 곳곳에 있어요. 음대생 졸업반 수준 되면 어떤 연주를 듣고 저 연주가 훌륭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음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하물며 갓 피아노 치기 시작한 사람조차도 누가 피아노 실력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웃기게도 이 글맛을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땅은 이글 쓰는 것, 사람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 분야가 너무나 게을렀어요. 그리고 게으를 수밖에 없고, 이 조선 500년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그러한 짓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너무나 하기 어려운 것이고, 음악 같은 것은 우리가 조선 500년 이전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과거 역사책을 보면은 그런 유전자가 조선 500년 동안 묻혔다가 그 눌린 게 드러나서 음악 연주 실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작사, 작곡 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거고, 그리고 미술 자체도 유전자 자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엔지니어링 자체도 조선 500년 이전에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엔지니어를 그나마 카피해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맛 이야기는, 이거는 이전에 제가 수메르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글 쓰는 지성, 이성의 능력은 그야말로 이거는 구대기 수준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은 인문학이 완벽히
바닥 수준인 상태에서 그나마 이과 쪽 그리고 예체능 쪽에서 부랴부랴 쫓아가는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 자체도 역사를 쓰고 문학을 쓰고 그걸 보고한다는 것 자체도 경험이라는 것이 가장 커요. 인간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 조선 500년이라는 게 사람들의 경험을 완벽하게 차단시킨 시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을 완벽하게 죽여버린 시기가 이 조선 500년이라서 경험력 자체가 거의 없고 세상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이 조선 500년이라는 게 다른 나라 역사와 비교해서 경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너무나 열등해서 자기의 좁다란 생각 외에 다른 생각에 대해서 얘들은 못 참아요. 남들이 자기 외에 다른 생각한다는 것을 절대 얘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담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이성의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머리통이 이건 터질 지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항상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인 거예요. 이 열등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생각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500년 내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저놈 적폐라는 이 적폐놀이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쟤들은 남의 생각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뇌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게 이 땅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학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그걸 또 뺏겼으면서 위대한 조선 하시는 거고 이게 참 슬픈 것도 아니고 참 저런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하려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야말로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의 글을 읽게 해야 하고 이러한 강의를 수만 시간을 그 사람을 좌석에서 쇠고랑을 채운 채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득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조선 500년의 미개함의 이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땅의 정치판인 거고 이 땅의 학계층이에요. 이 땅의 출판계인 거고. 그것은 정확해요, 제 진단이. 그래서 글이든 역사든 현재까지의 마무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조선사에서 완벽하게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역사의 나라의 그 고대사를 본다는 것 자체도 참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이고 어쨌거나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 완벽하게 이 입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 실패한 땅의 과거사, 고대사를 본다는 것 자체는 참 의욕이 안 생기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볼 뿐인 거거든요. 이 땅에서 교육과정 중에 한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뭐 한국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런 한국사를 배우기 위해서 젊을 때 수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고문인 거예요, 저거는. 이 완벽하게 실패한 역사의 500년 두께 때문에 너무나 이게 재미없는 이야기인 거고 비록 나 자신 내가 속한 집단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얼핏 봐야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현대사가 열린 그런 역사들의 과거사는 그야말로 재밌거든요. 유럽사가 재밌는 거는 유럽사가 열렸던 역사고 그래서 그 유럽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16세기부터의 근대 그리고 그 이전의 중세 천년 그 이전의 로마 그리스를 봐야 할 수밖에 없고 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보다 보면은 수메르 역사를 봐야만 해요. 엮이기 때문에 보고 싶을 수밖에 없고 더하여 이집트 고대사까지도 봐야만 하고 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역사가 재밌어지면서 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고고학을 그래서 이쪽 분야까지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럴 때에 역사도 현재까지의 그런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문학이라는 것도 그 책을 잘 썼다
아, 글맛이 좋다라는 건 그 책의 마무리가 거의 60-70%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데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가 좋았다는 것은 그 마무리 그 몇 줄이 그 소설의 글맛을 확 띄운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도스토옙스키의 글들이란 건 이 마무리가 진짜 구질구질해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만 남겼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개인은 의미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일개 소설가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그야말로 그레이트한 것은 미성년 그리고 까라마조프라는 자기의 전집의 마무리가 너무나 그레이트하게 너무나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전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미성년 까라마조프 때문에 이러한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라는 게 그 책에 대한 마무리도 있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그 작가 전집의 끝책의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예요. 저의 모든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예요. 제 말을 제대로 듣는다면 그야말로 진하게 납득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도토비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레이트한 거예요.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를 그래서 안다, 글맛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20세 이전에 뭐 아니면 20대 간 넘어서 이런 도스토비 같은 책들 하물며 이런 레이디 채털리 그리고 뭐 헨리 제임스 책들을 20세 전후에 그때까지 즈음의 나이에 본다는 것은 그 글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볼 그런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만큼 느끼는 거고 경험만큼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중고등학교 때 나는 도스토옙스키를 봤어, 까라마조프를 봤어 하면은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메리칸 파이 그 코미디 영화를 짧게 볼 때 어떤 캐릭이 자기 취미가 까라마조프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게 자기 취미라고 했을 때 제가 상당히 웃겼는데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죄와 벌을 맨 처음에 봤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된 장편 소설은 웬만하면 다 봤어요. 소위 이제 그 한 10여 권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장편소설 같은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틈틈이 대부분 봤어요. 그 이문열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옛날에 다 봤지만 지나고 보면은 상당히 수준 이하예요. 이런 글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물며 뭐 중국의 그런 역사 소설들 있잖아요. 막 1, 20권으로 나오는 거. 저는 강희용정 권륭대제의 그 각각 1, 20권 시리즈를 전 다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들 책을 접할 때 이 도토비 같은 경우는 죄와 벌을 제가 먼저 봤거든요. 죄와 벌. 그래서 글이 이 도토비 같은 경우는 글을 사람의 심리 그 행위의 과정을 파고드는 거는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심리를 파고드는 작가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와 벌을 그런 식으로 빠지다가 마지막이 너무나 황당해서 소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키에케고의 Leap of Faith라는 그냥 믿음의 도약이에요. 갑자기 그냥 그 소냐인가요? 소피아인가요? 자기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이성적으로 상당히 깊이 파들어가는 척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수용소적 건너편에 있는 여자를 보고 성모 마리아로 인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뜬금없는 결말에 제가 황당해서 뭐 이따위 작가가 있어 하면서 제가 버리다가 그 파고드는 맛에 너무나 제가 그 맛이 좋아서 까라마조프를 제가 그 다음에 본 거예요. 도토비의 책은. 그 도토비의 마지막 책인 까라마조프를 저는 두 번째 봤어요. 제아벌 다음에. 제아벌의 결말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그 파고드는 맛이 너무나 좋아서 이전에 전망 좋은 방에서 루시의 절교 선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실이 납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시가 하는 말이 Watch the Grove of Sin이라고 묻거든요. 이 문장이 뭐냐면은 루시의 너와 나의 그러한 심리 분석에 대해서 세실은 절대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설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시가 하는 말이 Watch the Grove of Sin. 대체 그럼 너가 생각하는 좋은 씬은 무엇이냐? 라면서 루시가 되묻는 거거든요. 굿씬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그 인물의 캐릭을, 심리 분석을,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설명한 게 굿씬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대본이나 문학을 분석할 때, 즉 루시의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심리 분석해서 잘 풀어줬는데 내가 설명한 것 이상의 좋은 설명이 뭐야? 내가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루시의. 그러니까 세실이 no good. 지금 너의 설명은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캐릭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세실은. 보다 더 납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어. 잘 설명해봐. 이게 굿씬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야말로 더 굿 오브 씬을 쓰는 작가예요. 더하여 헨리 제임스 같은 경우도 정말 탁월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런 심리 분석과 인간을 파악하는 저런 안목은 아 정말 이건 너무나 탁월해요.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식의 심리 분석에 인간을 분석하는 어떠한 인간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어떠한 그런 글도 보지 못했고 정말 너무 수준 이하예요. 문학이 너무 수준 이하니까 인간들 자체가 이 인문계에서 너무나 수준 이하고 이 인문계 위주로 된 이 땅의 권력이 그래서 너무나 수준 이하인 거예요. 이게 도토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 죄와 벌의 저런 굿씬을 풀어가는 도토비가 너무나 좀 끌려서 죄와 벌이 마무리가 너무나 형편이 없었지만 그 끌린 맛에 잡은 게 까라마조프였거든요. 아 저는 정말 그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까라마조프를 보고 나서 한 일주일간 진짜예요. 일주일간 그야말로 까라마조프만 생각하면은 손이 덜덜덜덜 떨렸어요. 아, 저는 저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 저 까라마조프의 그야말로 저 깊이는 아, 너무나 엄청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읽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게 미성년이에요. 아, 너무나 훌륭한 게 이 미성년이에요. 진짜. 그래서 미성년 까라마조프가 없었으면 이런 책들은 의미가 없어요. 즉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글 중에서 소설 중에서 특히나 저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글 중독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제가 지금 지쳐서 못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단 하나의 책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저는 피터팬을 꼽아요. 피터팬은 그야말로 가장 그레이트한 책이에요. 저는. 이 피터팬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 피터팬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토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웨스턴에도 없어요. 피터팬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 그야말로 너무나 판타스틱하고 저는 오브젝트주의자거든요. 그 피터팬의 네버랜드는 그야말로 오브젝트예요. 저런 네버랜드는 있어요. 저는 그 오브젝트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해서 그래서 또한 피터팬이 너무나 진했던 거고 피터팬도 그 안에 쟤들의 역사가 너무나 진하게 배어 있어요. 애들 동화책에 역사를 모르면 얘네 문학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역사가 철학이자 신학이에요. 나폴레옹이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참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데 나폴레옹은 역사가 만든 인간이에요. 나폴레옹은 역사 공부를 인문학 공부를 해서 나폴레옹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천년의 비잔틴을 지운 오스만의 메흐메드라고 하는 그 메메드 2세라는 인간도 인문학이 만든 거예요. 그 메메드 2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간이에요. 이 메메드 2세라는 게 이 인간은 유럽의 모든 책들과 그 땅의 고대사 수메르까지의 인문학을 다 본 인간이에요. 그래서 메메드 2세를 직접 본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이 공포에 떨어요. 아, 우리가 저런 인간을 상대해야 한다니. 메메드 2세 역시나 인문학이 만든 사람이고 나폴레옹도 인문학이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 자식에게 하는 말이 역사가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역사를 사람들이 대충 소설책 보듯 그냥 어설프게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천만에 역사를 그야말로 진하게 공부해라. 역사가 곧 철학이고 역사 그 자체가 삶의 경험이니까 아들아 너는 역사를 공부해라. 제대로 그야말로.
그런 이야기를 나폴레옹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진하게 공감을 하고 역사가 정말 그야말로 중요한 거고 특히나 이 유럽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얽히고 설킨 역사예요. 유럽사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 저는 저런 너무나 어려운 유럽사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저는. 특히나 이 땅에서 유럽사를 저만큼 파본 인간은 저는 없다고 단언해요. 저는 저 유럽사를 보기 위해서 그 주변의 슬라브, 투르크의 아랍, 이란, 그리고 아래 이집트의 과거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메르 이야기까지 다 봐야만 했어요. 너무나 유럽사를 알고 싶고 궁금해서 억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렵냐면은 태정태세 문단세의 한 줄로 된 다이너스티의 역사 공부에 너무나 익숙해서 저 여러 그물망으로 된 애들의 이야기는 이거는 찔끔 보고 다들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 유럽사를 제대로 본 사람은 단 하나 없어요. 그야말로 복잡한 그물망을 저는 다 헤쳐나가서 저는 저걸 다 띄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눈에 영어로 된 문장은 그 어떤 문장도 다 번역할 자신이 있어요. 이 나라의 어떤 영어력을 가진 사람에게 한번 너는 네 앞에 어떤 영어 문장을 줄 때 너는 그것을 번역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영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러한 역사가 너무나 진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이 한글 안다고 한글로 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역사 공부를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얽히고 섞인 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해야지 소위 IQ라는 거 있잖아요. 아, 내 지능이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럽사를 파헤치면서 제 지능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언젠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애들 지능이 높은 게 쟤들은 자기들 역사를 하는 애들은 정말 진하게 하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바닥에서 이과의 과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노벨상이 많은 것은 그 땅에서 60여 개의 나라들의 그러한 경우의 수로 진행되어 온 역사이기 때문에 60여 개의 경우의 수를 얽히고 설킨 그러한 역사 공부를 한 경험 때문에 유럽사를 쟤들은 그나마 우리보다 수월하게 볼 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은 이유고 그만큼 쟤들의 이성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바닥은 역사예요. 역사. 역사 공부를 하세요. 폰 노이만도 중고등학교 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어로 된 두툼한 책들 48권인가요? 뭐 그 모든 책을 다 본 인간이고 폰 노이만은 틈틈이 여행할 때 사람들에게 문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한 사람이고 그 프리스턴의 비잔틴 전문 교수가 말하기를 폰 노이만과 대화할 때 폰 노이만의 그 비잔틴 역사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전공자인 자기 수준보다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 폰 노이만은 천재들이 칭하는 천재잖아요. 그 사람은 인문학을 바닥에서 완벽하게 다 띈 사람이에요. 하물며 파인만 자체도 그 사람은 어릴 때 브리테니커 사전을 다 본 사람이고 파인만을 인용하면서 뭐 과학만 하면 된다는 등 인문학은 할 필요가 없다는 등 그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강의 내용을 보세요. 말하는 게 얼마나 깔끔해요. 그 자연과학사를 이야기하는데 자연과학사의 역사 지식은 웬만한 인문학학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러한 교수 밑에서 빌 게이츠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인문학 없이 과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그래서 역사 공부를 틈틈이 하시고 제가 꼰대 같지만 하세요. 이거는 항진명제예요. 항진명제. 제가 항진명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마무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무리가. 역사의 마무리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그때까지의 문장을 잘 써도 마무리가 후지면은 그 책은 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토비의 이 구질지질한 책들이 다른 책들처럼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슬라브가 도토비라는 러시아 슬라브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 이야기도 세계문학 총론식으로 그냥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 몇몇만 짧게 소개해드리고 한 시간짜리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아 쓰잘데기 없이 저 금세기야차를 봐서 괜히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도토비라는 러시아 슬라브를 보니까 이 슬라브 중에서 이 폴란드 사람들이 있어요. 폴란드. 그래서 제가 이 폴란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이 폴란드 작가들 책이라는 게 정말 그 역사가 실패한 나라들, 특히나 우리 같은 나라들, 더하여 터키 같은 나라 등등, 뭐 중남미, 정말 중남미 책들 볼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추천하는 책들, 뭐 이게 이름 있다라고 하는 책들 제가 몇 개 보면은 아 정말 너무나 후지더라고요. 터키에도 뭐 오르한 파묵인지 파묵인지 그 책 그래서 한 권 좀 대충 보니까 아 너무나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나라 애들의 작가들 치고 제대로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그 예외를 보지 못했어요. 경험상 이 폴란드도 별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 조제프 콘래드의 Heart of Darkness 뭐 어둠의 핵심, 어둠의 심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이 책이 짧은 김에 한번 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력이 특이한 게 어쨌거나 폴란드 사람이에요. 이 조제프 콘래드는 20살 때쯤 지나서 폴란드 사람이 역시나 이 유럽 애들은 유럽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북동과 전혀 달라요.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500년간 우물 안에서 갇힌 애들인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라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따라서 그 속에서 나오는 글 수준, 이성 수준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이거는 그야말로 똥덩어리인 거예요. 이 조선 땅은 역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러한 땅에서 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제대로 된 인문학자, 제대로 된 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조선 땅에서 500년이 어찌할 수 없는 관성이에요. 이게 조선건국 6,700년 이후로 학자를 단 한 명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 땅에는 학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20대에 프랑스 파리 등등 돌아다니다가 도박에 빠져서 그 빚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총알이 불발탄인지 그러다가 배 타고 하면서 한 나이 30대쯤에 국적을 영국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폴란드 사람이 영어로 이 책을 썼거든요. Heart of Darkness를. 이 영어라는 것을 한 20대쯤부터 접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람 캐리어를 잠깐 보니까 자기 네이티브인 폴란드어를 안 쓰고 청년이 돼서 언어를 배워서 그 영어로 소설을 쓴다. 상당히 낯설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밀란 쿤데라 있잖아요. 그 체코 작가.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글이 상당히 진하고 어두워서 제가 그런 글은 잘 안 보는데 그 밀란 쿤데라도 프랑스 국적이지만 자기 소설은 체코어로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네이티브가 체코어이기 때문에 나의 속내 이야기인 소설은 체코어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프렌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익혀서 그 외국어로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제프 콘래드를 보고 또 그 생각이 깨졌어요. 이렇게 어떤 옳다 그르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그것을 반영한 문학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러한 참인 문장은 조제프 콘래드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쿤데라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에 프랑스 파리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프렌치로 자기 소설을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20대쯤에 영어를 익혀서 이렇게 썼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나이 들어서 제2 외국어를 갖고 이렇게 소설을 쓴다는 것은 네이티브식으로 아 이거는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조제프 콘래드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일단 어차피 태생은 폴란드니까 폴란드 인간으로 취급을 해서 이 소설을 봤다가 아 상당히 놀랐어요. 짧은 책인데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아, 정말 놀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갑자기 눈이 확 뜨면서 본 게 이 볼레스와프 프루스의 인형이라는 거예요. 폴란드어 랄카 그리고 헬릭시엔 기에비치의 코어바디스. 아 정말 엄청났어요. 이 두 소설은. 그래서
저는 폴란드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이 바뀌었고, 이두 책을 보고 나서, 그야말로 최고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조제프 콘래드의 하트 오브 다크니스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책 소개하는 것도 번역자 자체도 식민주의 어쩌고저쩌고 제국주의 하면서 이 책을 펴가는데 천만에요. 이 웨스턴 애들조차도 이 소설을 제국주의, 식민지의 하면서 그 실상을 파헤치니 어쩌니 저쩌니 정말 무식한 평가예요. 조제프 콘래드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폴란드 폴리시라고 해서 영국 국적이지만 세상을 제국주의 나빠, 식민주의 나빠 이러한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없어요. 단지 그러한 상황을 여기에서는 그냥 무심히 감정 없이 그 콩고인가요? 그 죽은 눈빛인 듯한 흐리멍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노예적인 모습이면 노예적인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서술할 뿐이에요. 조제프 콘래드는 그러한 흑인들의 모습을 갖고 제국주의 나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글을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은 그런 평이에요. 조제프 콘래드는 로마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로마를. 고대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문명화가 안된 원시 인간들, 원시 문화를 문명화 시켜준 거거든요. 빛을 준게 고대 로마예요. 그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뭔 놈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해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조제프 콘래드를 잘못 파악했나 해서 이 사람의 정치사회 소설이 노스트로모거든요, 노스트로모. 그래서 저이 노스트로모하고 또한 로어드 짐을 봤어요. 이세 개를 제가 다 봤는데, 그래서 이 노스트로모도 정치적인 소설이지만 역시나 고차원의 문명을 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정답인 거고, 이렇게 데모크래틱한 인간들이 독립 어쩌고 저쩌고니 하는 그런 땅은 내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그러한 역사적인 진리를 남미 지역의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서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노스트로모라는 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역시나 모랄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랄. 참 상당히 독특한 캐릭을 잡은 거예요, 이 조제프 콘래드가. 조제프 콘래드의 노스트로모나 로어드 짐을 보면은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와 달리 이건 상당히 짧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장황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재밌기 때문에. 이것도 모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나 신은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신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의 문장들을 좀 자주 써요. 여하튼간에 참 괜찮은 작가고, 이 조제프 콘래드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를 상당히 비판해요, 그 제화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화벌을 어떠한 면을 두고 도스토옙스키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제가 봐도 제화벌은 맨 처음에 별로였다가, 저는 그 키에케고를 보고 나서 제화벌의 그 마무리를 저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했어요, 도토비를. 저는 도토비를 상당히 좋아하고, 이 랄카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헬릭시 앵키에비치의 포인트가 가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아담 미츠키에비치예요.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안 썼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미츠키에비치라는 이름은 언급을 했는데, 마우스를 여기에 제가 대는 바람에 아담 미츠키에비치라는 민족 시인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민족 시인이라는 게 대체 뭐고, 폴란드 민족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놈의 민족, 그야말로 쓰레기 민족, 이따위 폴란드 민족이었어. 니들은 지워져라. 정말 너무나 훌륭한 프루스. 이러한 인형의 캐릭들을 지금 폴란드 사람들은 이 캐릭이 살았던 가게, 그 건물의 동판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이 주인공 캐릭이 인형 같았던 폴란드 귀족 여자를 내친 곳, 절교 선언한 곳, 그 역에 이 캐릭의 동상을 세우고, 폴란드 민족, 참 쓰레기 민족, 이러한 이야기를 쓴 작가 및이 글을 폴란드 사람들은 지금 즐겁게 봐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그레이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 천년 후에 게르만과 함께 이 땅의 인류를 리딩을 해요. 이 폴란드 슬라브와 러시아 슬라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 쿼바디스, 정말 최고의 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헬릭
시엔키에비치는 이 볼레스와프 프루스와는 달리 우리 폴란드 민족이에요. 이 사람은 폴란드 민족 위대해. 그래서 이 사람은 코바디스 때문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코바디스 캐릭이 그야말로 판타스틱하잖아요. 네로 나오고 소위 베드로, 피터 나오고 파울로스, 이거 이름이 뭡니까? 그레이트한 캐릭들은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사람 책을 나오자마자 다 본다고요. 상당히 유명했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으로 노벨문화상을 타요. 그러나 폴란드 이야기를 하는 프루스는 대접을 못 받아요. 왜요? 이 유럽인들은 이런 폴란드 내부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책은 너무나 잘 썼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볼레스와프 프루스는 19세기에 그야말로 가장 그레이트한 작가다. 아, 저는 그 진단에 동의를 해요. 정말 그레이트한 작가예요. 그래서 서유럽 박해 진영의 사람들은 이러한 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은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사람들로서 이러한 글은 봐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글을 이 사람들은 보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글을 쓰면 적폐 취급을 당하고 맹비난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는 나라예요. 이 조선당에서. 그래서 이 땅 조선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런 애들이 정의여 민주여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적폐놀이하는 이런 버러지 땅에 뭔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는 코바디스를 썼지만 폴란드 민족 만세 하는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이 죽을 때는 스위스 가서 죽어요. 오히려 폴란드 민족 참 쓰레기 민족 하면서 외친 이런 프루스는 바르샤바에서 죽는 거고. 이런 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이 코바디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레시아스트 포즈와 몬드로시치 이 피엔크노시치 짐 모스 아오니소 노숑. 그리스는 몬드로시치와 피엔크노시치를 크리에이트했어. 로마는 모스, 파워, 힘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스는 몬드로시치라는 게 위즈덤이에요. 위즈덤. 지혜라고 번역하지만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 그리스란 나라는 진짜 지식과 피엔크노시치, 뷰티예요. 그리스는 진리와 뷰티를 창조했어. 로마는 힘을 창조했어.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엔스 포비에스체, 나에게 말 좀 해. 무엇을 그들이 갖고 온 거야? 이 대사는 로마의 비니키우스가 하는 대사일 거예요, 아마. 이 비니키우스가 베드로한테 하는 대사예요. 사람들이 그 익투스 있잖아요, 익투스.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크리스찬들만 은밀히 만나는 그런 암호 익투스. 그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은밀한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절절히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비니키우스가. 그래서 대체 저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예수란 게 대체 뭐냐? 그리스도란 게 대체 뭐냐? 베드로, 당신이 지금 저 사람들을 어떤 마력으로 저렇게 끌고 모은 거냐? 대체 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게 대체 뭐냐? 베드로,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은 뭐냐? 예수가 준 게 대체 뭐냐? 그것을 나에게 열어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야스노시치, 빛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빛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그리스 사도가 갖고 있는 예수의 상징이에요. 베드로라는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추상명사예요. 너희들의 그것이 뭐냐? 나에게 보여달라. 그리스는 진리와 뷰티를 만들었다. 로마는 힘을 만들었다. 아, 정말 멋진 진단 아니에요? 제가 이게 번역문을 보고 상당히 찐해서 제가 이 문장을 원문을 찾아서 갖고 온 건데 그리스도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무기인 빛이 대체 뭐냐? 대체 당신은 무엇을 갖고 온 거야? 푸시노신 미오시치. 내가 갖고 온 것은 미오시치야. 미오시치가 뭐예요? 러브예요, 러브. 예수는 러브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아, 정말 찐했어요. 제쿠 피오트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아, 이 코바디스 상당히 감동적으로 저는 읽었고, 정말 예수는 미오시치. 러브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전에 제가 뭐 전망 좋은 방 짧게 말씀드렸지만 오직 러브예요. 그리고 러브보다 더 중요한 것, 플레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루스라는 진리다. 아, 정말 멋진 말이에요.
러브와 트루스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러브가 위일까요? 트루스가 위일까요? 정말 저들 문장은 참 찐해요, 진짜. 극동의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유교학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고 그냥 맨날 똥 씹은 얼굴로 위대한 조선 하면서 사세요. 안 말려요. 그래서 아이 폴란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폴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이 두 사람이에요. 근대사에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걸 켰는데 이 프랑스 이야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랑스 작가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문학 이야기는 제가 1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